2년 전 미국에서 열린 국제합성 생물학 대회. 전 세계의 생물학 관련 전공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 대회에 경기도의 한 자사고 학생 8명이 출전했습니다. 유일한 국내 고교생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대회 참가 경험 등을 토대로 논문이 작성됐고 이들은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까지 쓸 수 있었던 건 든든한 배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팀의 리더를 맡았던 학생의 어머니는 현직 대학 교수. 딸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돈을 모은 뒤 다른 학교의 후배 교수에게 실험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교수의 후배, 저 아래에 있는 절대 잘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그분한테 가서 실험실을 이제 애들은 한두 번씩 맡았죠. 돈을 개별적으로 이래저래 해외 비용까지 미리 낸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것도 꽤 돼요. 한 6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이 교수는 딸이 참가했던 대회에 부지도 교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수님하고는 원래 그냥 교수들이니까 서로 뭐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랩신이나 이런 거를 빌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혜라고 방송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해 세간경이고 보기 때문에 취재진에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던 이 교수는 딸의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 성적을 언급하며 학업능력이 출중한 아이라고 강조합니다. SAT도 사실 한 두 개나 세 개 틀렸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제가 생물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지. 이 교수의 딸은 작년에도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같은 미국 대회에 나갔는데 당시엔 아이가 교수를 직접 찾아가 지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건가요? 다리를 놔주셨던 건지. 네컴퓨터에 이런 이메일을 보내봐라. 전화를 하든지 여러 번 찾아가든지 해라. 그래서 얘는 한 세 번 찾아간 걸로 알아요. 하지만 당시 지도 교수의 말은 다릅니다. 친한 지인의 자제가 미국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IGEM 출전 경력이 도움이 될 듯하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 교수의 부탁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논문 발표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반면 화려한 인맥을 가진 부모 스라의 학생들에겐 이보다 쉬운 일도 없습니다. 얘가 어디서 이런 실험을 했을까? 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건데 어디서 했냐? 그러면 어느 대학 연구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니네가 어떻게 섭외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순진하니까 얘기하죠. 엄마의 뭐 이렇게 누가 뭐 아는 분. 그러니까 다 인맥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쪽 어떤 그 특허 쪽에 기술 특허를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가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특허를 낸 거죠. 각종 논문 검색 사이트에 고등학교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하이스쿨을 넣으면 고등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소속 학교 영문 이름을 하이스쿨 대신 아카데미 스터디즈 등으로 적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이런 식으로 추가 발견한 고교생 저자 논문이 의과학 분야 검색 사이트에서만 73편. 한 학생은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 나노물질과 관련된 논문 3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논문의 제1저자는 모 사립대 나노전자물리학과의 교수, 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질문에 학생이 SNS 등으로 논문 참여를 요청해 도와줬다던 이 교수는 그 학생이 둘째 딸이 아니냐고 묻자 아이가 이과 진학에 관심이 있어 실험을 해보는 것이 진로에 도움이 될 듯해 함께 참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대학 측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랩실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자제분이니까 랩실 요구를 받고 이런 거는 그랩 운영하신 교수님이 권한이지 뭐 저희가 뭐 관여하는 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법무부가 주관한 고등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당시 참가했던 한 고등학교의 지도교사는 대회 진행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한 국제고등학교 팀이 특혜를 입어 수상자로 뽑혔다는 주장. 이 팀 리더인 학생의 엄마가 당시 현직 판사였는데 경연대회 현장까지 나와 아이들을 지도하며 얼굴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현직 판사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 제대로 채점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딸이라는 또 판사 역할을 하고 그냥 뭐 일반 그런 역할도 아니고 김민정 변호사는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다 뭐 막 이러면서. 당시 대회에서 이 팀은 우수 대본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본 파일의 문서 정보에는 작성자가 이 리더 학생의 아버지인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나 대본은 원래 원칙상은 학생이 작성하는 게 맞는데 가족이나 어떤 외부인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원칙상 그러니까 저희가 좀 물리적으로 어렵죠. 대법관까지 지낸 최고위급 전직 판사인 어머니는 스트레이트의 여러 차례 확인 요청 끝에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경연장에 데려다 준 것뿐이고 대본은 아이들이 사전에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는 등 행사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해 이 대회를 폐지했습니다.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뭐 스펙 딱히용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네, 엄마 아빠 찬스가 참 세기는 세군요. 네. 논문의 국제학술대회 모의재판까지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뜨끔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난 교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자녀가 뛰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자녀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실험실을 사용하고 대학 교수와 함께 논문을 쓸 기회라는 게 아무 고등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것부터가 특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경우가 2007년 이후 약 800건에 달하는데요. 10년 네. 동안. 그런데 넷 중 하나는 교수 수가 자기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재한 경우였습니다. 논문에 상속세를 먹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논문도 상속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가 이럴 정도면 정말 진짜 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들 과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여야 가릴 것 없이 선뜻 동의를 했었는데요. 네. 갑자기 조국 물타기다, 입법 사안이라고 하면서 한참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장 이 전수조사 누가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학종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는 수시 비율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교육계에선 이 학종의 노예가 되고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중학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지난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서울까지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